안녕하세요. 이번에 눈코 윤곽 수술하게 된 김예빈이라고 해요. 네, 제가 3년 전에 수술을 하긴 했었는데 그때 눈매 교정이랑 트임 미팅 했었는데 하고 나서 좀 봤을 때 제가 원했던 좀 화려한 라인도 아니었고 많이 안 떠진다 해야 되나? 눈매 교정이 좀 덜 된 것 같아. 피곤해 보여가지고 다시 하게 됐어요. 원하는 라인 같은 게 또 있나요? 그 세미라 아웃라인을 원해요. 그 전에는 원래 조금 화려하게 하고 싶었는데 원장님이 그 수술 전 상담할 때 화려한 건 안 어울릴 것 같다고 해서 라인을 낮춰주셨거든요. 제가 원래 옛날 코가 많이 작고 낮았거든요. 수술하고 났을 때 부목 떼고 나갔을 때도 코가 조금 이쪽으로 휘어 있고 복코 교정이 좀 안 돼 있어가지고 봤을 때 좀 많이 웃을 때 퍼지는 코여서 그거 같이 교정하고 싶어서 재수술을 했어요. 첫 번째 때는 실리콘이랑 그 안에 있는 코 연골 썼거든요. 근데 이번에는 좀 원래 코가 작아가지고 코 연골은 못 쓰고 기증늑 쓰기로 했어요. 실리콘은 그대로 나오고? 아니 실리콘도 바꾸신다 했어요. 콧대가 흰 거라서 그대로 쓴다 하셔서 원하는 닮고 싶은 연예인? 스타일은 없는데 그 좀 뭐지? 나는 같은. 사진 찍는 걸 좋아하는데 사진 찍을 때마다 앞 봤을 때 옆면이 울퉁불퉁하고 좀 여기가 많이 빵빵해 보이는 게 싫어가지고 좀 갸름하게 나왔으면 해가지고 이종하게 됐어요. 전반적으로 너무 뾰족하지 않게 자연스럽게 한 거예요. 비밀값도 좀 남기고 근데 옆광대 폭은 좀 그래도 확실히 줄 거고요. 네. 뭐 얼굴 비대칭 뭐 맞춰가면서 하지만 그렇다고 하면 뭐 다 맞출 수는 없어요. 근데 뭐 지금도 심하진 않아서 뭐 크게 걱정할 부분은 아니고요. 네. 그리고 재수술, 그냥 비대칭을 살짝 교정할 거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복부를 교정하는 거죠.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포커스를 조금 더 높게.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복부의 가장 큰 문제는 고형물이 약간 이쪽으로 휘어져 있는 거 얘를 똑바로 잡아주는 거고 코를 계속 들어보면 이 비주도 약간 이쪽으로 휘어 있어서 전체가 다 이쪽으로 좀 센터 라인을 맞출 겁니다. 그리고 말했지만 뭐 눈이 뭐 많이 나쁘고 그런 건 아니어서 라인 아주 좁고 올리는 거고 디테일은 좀 어쨌든 범위 안에서는 좀 많이 좀 터보긴 할 거고 또 좀 원래도 눈이 예쁘니까 그냥 너무 이제 무리해서 막 더 이상해지지 않게 자연스럽게 그냥 눈을 좀 할 생각이고 밥을 못 먹어서 배도 못 보고 힘이 없어요.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. 솔직히 조금 전에 좀 떨려서 약간 어지러웠는데 밖에 나갔다 하니까 좀 괜찮아졌어요. 수술 잘 받고 올게요. 수술 한 달차 되었고요. 네. 이제 눈 밑에 멍도 빠지고 잠복기 같은 거만 살짝 남은 상태여가지고 생활하는데 불편한 거 없고요. 화장 잘하고 돌아다니고 있어요. 주변 지인들도 이제 좀 자연스럽다 해가지고 오는 사이 봤을 때는 많이 티는 안 날 것 같아요.